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보고 시장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현기 KF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에 이 미국 지표들, 뭐 고용 지표,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봤었을 때 예상보다 연준의 긴축이 오래 갈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11월 전후부터 이제 주요국 증시, 뭐 국내 증시 모두 이제 반등 랠리를 시연을 해 왔었는데요. 이제 주요 원동력이 됐던 것들이 결국 연준이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그리고 10월에 물가 지표, 11월에 발표된 10월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아진 점. 좀 기인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12월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전보다 좀 전망했던 경로보다는 좀 최종 금리 레벨 자체가 더 높아지고 인상 대신 동결된다 하더라도 높은 금리 수준을 상당한 기간 오래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좀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가 좀 예상밖에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의 하락폭을 좀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좀 증시의 어떤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1,300원 아래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 다시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 1,300원 초중반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향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말씀하신 대로 1,300원 초반 중심으로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간 이제 원화의 어떤 강세로서 급격하게 강세로 갔던 것의 어떤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조정, 국내 증시의 조정 등으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어떤 유입 강도 자체가 좀 약화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1,300원대를 재차 하회할 좀 모멘텀 자체는 좀 약해 보이고요. 12월 미 FOMC 회의에는 보다 더 많은 정보가 좀 제공이 됩니다. 수정 경제 전망이라든가 금리 어떤 전망 점도표 등이 확인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어떤 현재의 레벨상의 좀 어떤 횡보하는 어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 변수 많은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 투심 위축된 상황인데요.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금리를 보면 10년 물가, 2년 물 금리는 이미 역전돼 있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고 폭도 좀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30년 물과 3개월 물 금리 역시 좀 역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긴축이 결국에는 좀 경기 침체로 좀 가지 않겠냐라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물가의 어떤 하락 속도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장세를 염두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좀 순환 관점에서 좀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빠져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 하향에 좀 안정적인 어떤 수혜가 가능한 게임 관련주도 지금은 좀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게임 관련주들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최현기 KF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